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공수처는 오늘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에 송 전 장관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. 송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